제가 예상한 대로는 그 반대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상빈이가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 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힘내줘가지고 많이 이기고, 또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신 홍명보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가 지금 쓰고 있는 포지션을 처음으로 바꿔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축구에서 선배님이시자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이신데, 제가 절대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항상 마음먹으면서 경기장을 뛰어다녔는데, 그 꿈을 오늘로써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독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